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경남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김해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선 행보에 나선 포부를 밝히며 경남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대선 행보에 나선 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안 지사는 자신의 대권 도전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려는 의지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친문과 비문이라고 하는 이런 당내 개파의 도전이 아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그 시대의 역사를 뛰어넘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안 지사는 또 대통령과 의회가 국정의 공동축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치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지방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서울이라고 하는 중앙집권화된 사회적 권력구조도 균형발전으로 전환시켜내야 되고 또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위원 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 생활자들의 임금 착취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에 대한 역선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역사는 말싸움에 승분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조선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자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광 기자입니다. 선원들의 생활 공간인 데크하우스와 LPG 탱크를 주로 만드는 울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국내 조선 산업의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들자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울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로는 처음으로 수출용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수출용 담수 설비와 해양 플랜트 등을 전문으로 제작합니다. 일본, 스위스,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발주처의 신뢰도 향상과 직수출에 따른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교도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수주를 위해서 미국 휴스턴에 영업소도 개설했습니다. 선박용 베어링 등을 만드는 이 회사는 핵 융합로 사업과 해상 육상 플랜트 사업 등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철 구조물 생산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발전과 정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랜트 가공 장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에서만 15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다각화하려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와 함께 사업 다각화 투자 금액을 14%를 지원합니다. 유례없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내몰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돌파구로 찾은 사업 다각화가 울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거제시 하청면의 한 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나무 등 1600m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 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래체험관은 여전히 돌고래를 보기 위한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주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 폐사 사건 후 첫 주말을 맞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행여 관람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지만 체험관은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돌고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고래 죽었다 하니까 마음은 좀 안 좋은데요. 또 애들이 고래 보면은 또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거세게 일고 있는 돌고래 학대 논란에 중장기적으로 울산 고래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래 축제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장생포를 알리는 건 고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래가 이제 수입을 모내가 없어진다면 장생포 옛날처럼 같이 죽는가 모르겠다. 걱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6년여 동안 돌고래 6마리가 폐사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돌고래 수입을 금지할 예정. 하지만 울산 남구는 지난해에만 관광객 90만 명을 유치하는 등 고래 관광이 울산 경제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고래 폐사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수족관 고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 고래 도시인 울산 남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하랑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도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 방지 활동에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현의 한 마을, 노인이 사는 가정집입니다. 경찰관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기로 목소리가 바뀌었다거나 돈을 돌려줄 테니 현금 인출기로 가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경찰은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노인들이 숙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이들은 노인 가정 30여 곳을 돌며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不審だなと思ったらもう応じないですぐ警察に通報するということを実践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야마구치 현 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피해 108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액은 우리 돈 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와쿠니 씨의 특산품 이와쿠니 연근을 캐는 체험 행사에 미군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와쿠니 미군기지 군인과 공무원, 가족 등 40여 명입니다.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연근 캐는 방법을 배운 뒤 장화를 신고 밭에 들어갔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삽과 괭이를 사용해 연근을 찾습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길이 1m의 큰 연근을 캐기도 해 부러움을 샀습니다. It's amazing. I didn't realize how big they were. It's fun. It's a good time. A little cold out here, but having a good time. 이와쿠니 연근은 독특한 끈기와 식감이 특징으로 이 지역에서는 연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바람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창원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통영, 고성과 거제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창원이 11도로 높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밀양 11도, 김해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진주가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합천 9도, 사천이 11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아침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구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의 주택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오늘 2018년까지 면제합니다. 거창구는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무상 임대해 청년 창업 예술 창작을 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남해구는 만성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하동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주는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합니다. 경상남도가 살포 효과가 높은 고성능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구제역과 AI 선제 방역에 나섭니다.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 축산시설과 축산 밀집 사육지 50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방역 대상은 가축시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밀집 사육 지역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취약지대들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한 개 업체만 응모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한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국내 중견건설사 한 곳이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기업 연수지구와 건강휴양 숙박지구, 골프 승마지구 등을 조성합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에 36홀 규모 대중골프장이 올해 상반기 개장합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에는 오는 2039년까지 호텔과 리조트 빌리지, 스포츠파크와 외국인 학교 등도 차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웅동지구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225만여 제곱미터에 3,4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천시는 2017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천시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가구별로 최대 3천만 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이자율 1.5%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통영에서 열리고 있는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을 통해 40억 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는 전국의 7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선수단 등 모두 6천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이 숙박과 식사 등으로 45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28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은 통영에서 4회 연속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분청사기 생산지인 김해시가 도예촌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진례면 송정리 개발제한구역 27만 제곱미터 터에 진례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갑니다. 도예촌 조성은 10여 년 전부터 도예인들의 요구로 김해시가 검토해왔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창원공단 내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가 지난해 굴착기 생산 대수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볼보 건설기계는 지난해 창원 공장에서 굴착기 1,620억 대를 생산해 1위 두산 인프라코어의 1,551억 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 기준 시장 점유율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42%로 1위를 유지했고 볼보 건설기계가 31%, 현대중공업이 27%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